화랑열지가 상당히 넓어요. 가도 가도 한 바퀴 돌려면은 한 시간 걸어서는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보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공원에서 새 집도 지어놓고 상수리나무, 도토리나무가 군데군데 있고 소나무숲, 군락이 이루어져 있는. 저기는 정자를 누가 정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고. 까치 소리 많이 나네. 야, 이 금방 이렇게 안산이든 어디든 이렇게 자연은 숲길이 조성되어 있다는 거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. 여기 화랑유원지 숲 동산이라고 쓰여 있네요. 여기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 현위치 딱 보이네. 여기 밑에를 또 여기는 나무로 조성되어 있네요. 이뻐. 나도 이런 정원 하나 갖고 싶은데 평생 이렇게 가꾸려면,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면 몇 년 걸리겠죠.